유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진 사연이 종현군에 대해 저렇게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오전 마련된 빈소 고인 김종현 써있는데요. 저 이 얘기 좀 더 밀도 있게 짚어주기 위해서 제 왼쪽에 김대호 기자님 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제 좀 더 집중을 김복준 교수님과 함께 해볼 테지만 원래 내년 2월에 샤이니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지난 9일과 10일 그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이 콘서트도 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샤이니의 이 그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레지던스에 들어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은 동행인 없이 가방 한 개를 들고 있었다고 했고 다른 뭐 또 목소리도 들어보면 차를 타고 나가서 도로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거를 좀 어떻게 김복주 교수님 좀 더 면밀히 보면 그러니까 레지던스에서 2박을 선택했다는 것도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2박을 선택해서 거기 들어갔을 때는 반반이었던 걸로 보여요. 제 생각은요. 왜 그러냐면요. 애초부터 그냥 딱 작정하고 투숙을 했다 그러면 즉시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본인의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외로 외출이 몇 번 정도 빈번히 있었다는 얘기는 약간의 어떤 갈등 과정을 거친 거로는 보여집니다. 아, 종현 군이요? 예, 예. 예. 김 교수님 뿐만 아니라 사실 종현 씨가 이제 사망 전에 인근 편의점을 찾아서 뭐 여러 가지 소품을 좀 산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당시 이제 편의점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급하게 어디에 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과거에 이제 봤을 때에는 탄산음료나 과자를 사가곤 했는데 이번이 좀 특이했다. 이런 증언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어떤 그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행동은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눈여겨본다면 분명히 차이는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간과된 측면이 있는 거지만 이번에 이제 그 아마 그 투숙하기 전에 분명한 거는 어떤 그런 결심이 섰던 건 명백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에서 어떤 물품을 사고 그다음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 얘기를 주변 그 증언들 들어보니까 2박을 하면서 또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왔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숨진 종현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심경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저 박상희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종현군의 유서거든요. 그렇죠. 이 박소영님 유서를 쭉 읽어 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우울증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제 뭐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서를 오랫동안 저는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현 군의 이 자살 시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하고 결심하고 못하고 갈등하고 결심하고 못하고 주변에도 상당히 얘기하려고 했고 저는 이 유서를 보고 종현 군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유서이기 때문에 정말 문장마다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해 전부터 결심한 흔적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본인의 심리 상태나 내가 왜 괴로운지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억울한지 내가 왜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를 받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물론 글쓰기를 워낙에 잘해서 표현력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저 안에 심리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나는 잘못하지 않고 나는 위로받고 싶었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봐주지 못하고 위로받지 나는 못했다는 거 나는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을 거듭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켜켜이 쌓여있는 듯한 유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한두 마디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켜켜이 쌓아놓은 듯한 그리고 그것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유서이기 때문에 종현군의 마음 상태가 사실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유서로 봅니다. 예, 김 기자님 사실 종현군이 굉장히
굉장히 능력 있고 사랑받는 음악인이었기 때문에 어제 이 소식 접하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유서를 보면 버틴다, 뭐 지친다, 나 때문에 아프다 뭐 이런 글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연예계 생활이 참 힘들었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네, 그 종영군의 유서를 보면서 이 연예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고민들 이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으로서 일반인이 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또 자신이 판단하는 나의 모습이 이 괴리가 있으면서 굉장히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유서에도 이 본인 자신의 모습을 봐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들이 섞여 있는데 이 연예계 생활 그 자체가 연예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본 모습과 틀린 이 대중들이 바라보는 모습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도 높은 그 수준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인 자신은 조금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 다음에 또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이것들이 차단되면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대우 기자님 잠시만요. 지금 같은 소속사 동료인 소녀시대 유리양과 윤하양 그리고 방금 전에는 보아 씨까지 이제 그 빈소를 찾으면서 글쎄요 뭐 표정이 많이 어둡습니다. 저 같은 네. SM 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이잖아요. 네, 그 대형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SM에 소속이 돼 있는 연예인들이 모든 이제 행사 일정을 현재 취소를 한 상황이고요. 예. 아 그래서 그 조문을 그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고민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아픔들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저 빈소가 마련된 저 곳에 많은 그 이제 가요계 동료들이나 소속사 이 같은 식구들이 많이 빈소를 찾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난 날 미워했다 28살의 슬픈 글 얘기를 해보겠는데 생전 마지막 SNS 영상에서도 이 종현군이 크게 무기력감을 호소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증. 무기력해. 컨디션을 올릴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가 봐. 무기력한 게. 크리스마스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종현 씨? 전 산타 할아버지 기다릴게요. 호호호. 그래라. 가야지 이제. 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 안녕 얘들아. 예, 뭐 소장님 본인께서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지만 나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일단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좀 상담이 좀 원활하게 진행됐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아, 일단은 유서 안에 본인이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받기보다는 문제를 내 안에서 내가 찾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나 그 버거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누구 어느 상담사나 어느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누구 탓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거나 유서를 보거나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예. 종현군이 본인 안에서 심적으로 어떤 힘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럴 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예. 외부의 도움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하지도 않았고 종현군이 겉으로 보는 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모든 걸 다 갖춘 20대 정말 돈과 명예와 인기와 재능까지 갖춘 20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종현군이 아프다 그럴 때 엄살이야 그 정도는 참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적으로는 너무 고갈됐고 너무 결핍했고 너무 무기력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사랑하는 이들이라던가 전문가의 어떤 공급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은 것 그래서 혼자 너무 버거워하다가 혼자 선택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예사롭지 않은 징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인 그 있어서는 안 될 그 일들이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굉장히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본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그 자살을
행하는데 이 종영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누나한테 보낸 그 문자 메시지라든가 문자 메시지 내용도 이제까지 힘들었다 나 보내달라 고생했다 말해달라 아,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자살에 이르게 하는 이제 그 도구들을 스스로 준비하는 적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다른 연예인들과는 달리 이번 이제 종영군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조금만 아 저도 역시 그 부족한 면이 있었겠지만 아 조금만 노력해줬으면은 이 종영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그 삶을 갖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예인들한테 가장 힘든 말이 그겁니다. 바로 이제 그 슬럼프 시기를 거칠 때마다 너는 해낼 수 있다. 아 이런 이제 조언을 그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런 조언이 사실상 연예인들에게는 굉장히 압박감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연예인들 이런 슬럼프 겪을 때 조금 인간적으로 연예인이 아닌 성공한 사람으로서 보지 말고 실패할 수도 있다. 아 이런 면들을 조금 그 도닥여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마 자살에 이르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사실 좀 눈을 뜨고 봤었으면 여러 가지 시그널을 접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역시 주변에서는 뭐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는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받고 뭐 잘 되겠지 극복이 가능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과 같은 그 최악의 어떤 그 상황을 상정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이제 차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 기는 해요. 이제 기획사라든지 이런 데서 말이죠.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간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케어하는 이런 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요. 심리 상담이라든지 예, 심리 상담 같은 거.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어디에 좀 빗대 볼 수 있냐면 예. 미국 같은데 그 프로 야구 선수들은 조그만 타율에서도 이 그 심리 상태가 그렇죠. 굉장히 오고 간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 스포츠 스타들에 대해서 심리 케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스템이 이제 우리도 우리 사회에도 특히 이제 연예인 같은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같은 경우에 정상급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김복준 교수님 이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돌이켜보면 신호들은 많았는데 특히 유서가 통상적으로 그 사망했었던 곳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본인과 친한 동료에게 미리 보내놨으면 그게 그 유서를 글쎄요 뭐 그걸 뭐 저도 지인이 아니니까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게요. 그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요번에 누나한테 보낸 것처럼 급작스럽게 그게 왔다면 바로 아마 이게 제지가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아마 그동안 우울증을 앓는 과정에서 꾸준히 주변 지인 동료들한테 유사한 글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무감각해졌다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이제 좀 덧붙이자면은 그 이 연예계에서 조금은 우울해하고 그다음에 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들에 대해서 이 화려한 무대에서는 굉장히 밝은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상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이 역시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밝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다운이 되거나 하면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저 친구는 원래 저렇게 그 조금 그 우울해 뭐 이런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순간부터 그 친구에 대한 감정 자체들이 주변 사람들이 조금 아 그 인정을 하면서 조금 방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일수록 더욱더 이제 우리들이 좀 그 가까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도닥여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랬어야 되는데 어제 오후에 급작스럽게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직은 뭐 저희가 완전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많이 보여서요. 그가 다른 가수들과 작업한 곡에서도 그동안의 심경이 많이 묻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 한번 잠시 듣고 오실까요? 김 기자님 지금 들으신 곡들이 이제 종영군이 직접 작사 작곡한 작품들인데 네.
지금 이게 그 음원 사이트에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네, 이 그 아이돌을 넘어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감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 종현군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멤버들과는 다르게 이 만들어진 가수, 그 다음에 아이돌이 아니라 종현군 같은 경우에는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 감수성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 기획사 차원에서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팬들이 이 종현군의 음원들을 찾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추모의 음악이 되고 말았네요. 저 빈소의 영정사진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니까 가사가 허투 들리지는 않는데 글쎄요, 자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저 박상희 소장님. 네. 저 얼마 전에 그 동료 가수인 아이유 씨도 보니까 네. 본인 콘서트에서 불면증, 공허함 얘기를 했었는데 이 스타들의 이 우울증과 이 공허함들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연예인 준비생 그리고 톱스타 그리고 연예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일반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다 만나서 심리상담을 해왔었죠, 오랫동안. 예.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좀 심리상담의 체계가 좀 잡힐 때가 됐습니다. 일단은 연예계 탑 목적을 가지고 뛰는 분들은 이분들대로 불안하고 버겁고 굉장히 좌절감과 자존감 하락을 느끼고 탑에 있는 분들은 탑에 있는 분들만큼 지금 아이유 씨 얘기하셨지만 항상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함과 내 모든 걸 다 쏘아붙었지만 그 후에 남는 게 뭐지라는 허무감 그리고 무기력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화려했던 시절을 정리하고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거기서 오는 우울이라든가 어떤 안타까움이라든가 일종의 분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심적으로 굉장히 화려함과 또 이렇게 추락을 경험했다거나 이런 거에서 오는 충격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이중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어떤 공인의 삶의 어떤 본질 속에서 누군가가 그 정말 숨겨져 있는 참자와 그리고 보여줘야 하는 어떤 거짓자라고 해야 될까요? 가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자아 사이에 그런 갈등이나 어떤 혼란을 누군가가 도와줘서 잘 통합해서 사실은 이런 안타까운 별을 우리가 다시 잃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김 기자님 네. 앞서서 뭐 김 교수님, 박 소장님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런 아이돌 그룹이라는 것이 10대 어린 시절부터 쭉 준비를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기획사들의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표준 계약서가 마련이 되어지면서 연예인들의 인권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일부 연습생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제 그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SNS를 통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건 역시 이 그 허락을 받아야 된다. 다는 거나 이런 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대형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는 간섭이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관리라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 소통이 부재할 때 굉장히 그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스타를 꿈꾸는 신인들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대형 기획사를 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중소 저만 신경 써주는 데를 갈까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대형 기획사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일부 이제 그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대형 기획사가 워낙 이제 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제 자신 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주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굉장히 슬럼프에 더더욱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결국은 이제 그 대형 기획사일수록 뭐 그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장 위주 그다음에 또 실적 위주로 그래서 이제 스타성을 가진 소속 연예인에 대해만 집중을 하는데요. 이런 그 조금은 이제 한때 인기가 있었다 가 거꾸러진 그런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뭐 듭니다. 대형 기획사가 100%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이 예. 대형 기획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스타성과 함께 이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와 인간적인 면도 좀 같이 뒷받침이 돼야 예.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빈소 화면 아까 잠깐 보셨었는데 비보를 접한 팬들이 종현군을 보기 위해서 저렇게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고요. 아까 뭐 보아 유리, 유나, 뭐 방탄소년단까지 모두 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대기 씨 하나 더 여쭤볼 네. 게 뭐냐면 샤이니 멤버들의 모습이 지금 안 보이는데 샤이니 멤버들이 뭐 지금 뭐 저희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상주로 이름을 올리고 이제 종영군의 마지막을 같이 배웅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빈소가 두 군데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장례식장 안에서 다른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 SM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는 그 작은 그런 장례식으로서 친지들만 함께하는 그런 그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장소, 이 장례식장 다른 곳에서 이제 조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당히 이제 그 다른 멤버들이나 아니면 또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 모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좀 보여주기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샤이니 멤버 다섯 명과 함께했던 종현군의 음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집에서 제가 쓰던 휴지 갖고 왔어요. 쓰던 거? 네. 아우 감사합니다. 많이 노래가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비트가 나오길래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이 몰래 온 손님 음악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드럼을 듣자마자 또 누가 왔나? 했는데 네, 민호 군이어서 네. 아유 참 아유 다들 작정하고 저를 울리려고 아유 제작진 분들 못됐습니다. 종현이 형 덕분에 그 라디오에 대해서 뭔가 또 깊게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좀 많은 저도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많이 아쉽습니다. 네, 종현군의 생전 모습을 보니까 더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우리 팬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그룹답게 세계 팬들도 굉장히 슬픔에 잠겨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류를 이끌어 나가는 곳이 바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엑소 이전에 일본과 그 다음에 또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해서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샤이니가 대표 그룹이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번 이제 그 충격적인 소식에 대해서 그 많은 그 해외 팬들 같은 경우에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샤이니가 계속적으로 일본에서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활동을 이어갔다면 이런 또 안타까운 일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조금은 남네요. 사실 이 저희가 가슴을 쓸어내는 이제 놀란 가슴을 진정하기 어려운 이제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과거에 좀 더 빈번했을 때도 있었는데 박사의 소장님 뭐 저희가 제가 뭐 이름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국직한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 뭐 세상을 등진 소식들이 진짜 저희로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뭔가 또 주변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온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했던 스타들이 저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저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라고 이제 여기시는데요. 일단 우울증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것이 유전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뇌구조의 문제든 일단은 본인의 의지로만 자기가 이겨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구조가 나 스스로만 이겨나가야 되고 혼자서 비밀로 이걸 다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SOS를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이겨나가야 되지만 이미 병이 굳어지만 터널 비전이라고 해서 터널 속에 갇힌 느낌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종영군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얘기할 이 부분인데 이제 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네. 이제 본인이 선망했던 연예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너무 낙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럴 일이 없게끔 좀 많이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뭐 이 종현군의 어떤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아마 국민이 다 똑같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전에 그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낙담, 슬픔으로 인해서 유사하게 같이 따라가는 그 베르테르 효과는 우려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게 또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동안 뭐 연예인들 뭐 최진실 씨라든지 이은주 씨라든지 이런 분들 그 자살 이후에 사실상 그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자살률이 급증한 거는 명백히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예. 예. 저기 보면 빈소에 마련되어 있는 상주 이름이 그룹 샤이니의 멤버 나머지 4명의 본명들이 저렇게 적혀 있네요. 예. 일단 오늘 빈소와 함께 글쎄 왜 종현군은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유서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짚어봤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세 분과 함께 이 두 번째 소식은 여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